학교마다 과거 소풍이라 불렸던 학생들의 현장 학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나가 하루 쉬었다 오는 개념이 아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닫은 옛 중학교를 농촌 교육장으로 새롭게 바꾼 한 체험장.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현장 학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 체험에 나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물조물 빚어내자 먹음직한 떡이 완성됩니다. 떡을 만드는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재미있고 이색적인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떡 만들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상추 모종 심기. 화분에 흙을 꼭꼭 눌러 상추 모종을 심어 집에 가져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상추 심기라니까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같이 활동하니까 좋아요. 실제로 보기 힘든 뱀이나 거북이 등 파충류 체험에 나서는가 하면 수영장에 풀어놓은 미꾸라지도 잡아봅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 체험을 현장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그냥 놀고만 온다는 느낌,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요즘은 체험 학습 자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경험을 줄까. 농장 측도 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체험 프로그램을 이들의 구미에 맞춰 매번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와 연계되는 그런 교육적인 좀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고요. 이제 좀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놀이로 단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많이 원합니다. 답답한 교정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농촌 체험이 학생들의 새로운 현장 학습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